읽어드리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지난 11일간 미국의 안류 박사원 봄학기 개강과 학위 수여식 또 뭐 안류 이사회 여러 행사들을 다민족 집회 그렇게 참석을 했고 또 생명운동가 서밋 또 그렇게 믿음의 무한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안류 특강을 제가 그리고 개강 특강을 인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사역 현장에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정말 확인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시간표였습니다. 이게 총장으로서 개강 세미나를 사실상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이번에 했는데 안류 개강 이후 최고로 많이 모였다. 그래서 학장이 너무 좋아하면서 매년 개강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 배경 속에서 그렇게 힘있게 정말 편안하게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안류 박사원을 통해서 옛 신학과 새 신학 24, 25 영원 237 나라라는 3강의 메시지가 선보되었고 핵심은 하나님 주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집중. 집중 시대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아요. 집중 반대는 분산입니다. 사람들이 다 산만해요. 생각과 모든 삶이. 근데 집중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바탕이 뭐냐? 138이에요. 138. 예언계 성도는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돼. 138이 답이에요. 인생 답이에요. 이거 안 난 사람은 다 인생 자체가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 신앙도 무너져. 경제도 무너져. 건강도 무너져. 138이 이 바탕 속에. 여기 속에 뭐가 있어요? 62가지가 들어있어. 또 우리 예언계 성도를 내가 사람 특강 강의했습니다. 62가지. 62가지 이것에 뭐 우리 삶을 올인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달란트를 통해서 아무도 못 주는 답을 줄 수가 있고 아무도 못 가는 7현장 아무도 못 하는 7지옥 현장을 살리는 올아웃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는 훈련 받지 않으면 이 용어들, 이 순서들, 이 몇 가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는 종교형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제자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훈련 받아요, 훈련 속에. 훈련 속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어떻게 하느냐, 용어를 들어보면, 입에 말 나오는 거 들어보면 말이 익숙하지 않아서 몰라. 표현을 평소에 잘 못해. 그러니까 all in, all out. 오늘 체인지 뭔 말인지 몰라. 예원교회는 뭐 이상한 교회 같아. 이단이라도 진짜 이단 같아. 뭐 말이 참 뭐 용어가 이상한. 우리 평소 때 내가 교회 다니는 교회 서지도 않는 말을 자꾸 해. 그게 무슨 용어냐면요. 성경에 있는 용어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현장화시킨 용어라고. 그 현장화시킨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 성경, 우리는 성경밖에 말 안 해요, 성경. 전부 성경 속에 있는 거 말하는데 그걸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것이냐. 그냥 뭐 아무 감각 없이 그렇게 교회 다니지 말고 좀 감각을,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영적 무장을 좀 하라는 의미로 용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용어 하나하나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7현장을 올라오다 하면 뭐요? 그 삶이, 그 결과가 되느냐? 모든 삶을, 그 현장을 바꾸는 올 체인지 바꿔버려,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을 바꿔버려. 직장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는, 만난 사람을 바꿔버리는 그런 치유와 서밋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올 체인지 하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냐? 하나님 뭘 주시느냐? All blessing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All in, All out, All change 할 수 있도록 하나님 All blessing 하나님의 경계를 주신다. 이런 건강을 주신다. 또 모든 삶의 우리 학생들 모든 잘하는 우리 랩런트들 참 성공할 수 있도록 success 성공의 이 증거를 주신다.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공하라고 어떻게 빛이 되겠어요? 어떻게 영향을 입히겠냐고. 그 정도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
그야말로 이 트라이엄프 참 승리. 예, 인도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민족 전도 집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배경, 이것이 담긴 절대 사실, 이 37 나라, 이제, 이 복음화에 대한 절대 약속, 현장을 변화시키는 절대 해답인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이런,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고 전도의 여정을 가고 또 기도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사는 성도에게 위드의 축복, 함께 하시는 이 체험을 하여 이마누엘의 축복, 이걸 누리고 원리스. 원리스 되자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이 나라에 대했습니다. 한국 사람 바다의 모리알이라고 하나가 안 돼요. 세계 나가보면 더 잘하래요. 한국 사람 서로 싸워요. 서로 싸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전부 합해요. 해외 나가면 똘똘똘 뭉쳐져. 똘똘똘 뭉칩니다. 그래서요, 이 깽단, 미국의 그 얼마나 큽니까? 미국 엄청난 이 깽단, 막 깽단, 최고 깽단 중국이요. 중국 사람들 똘똘 뭉쳐. 저거 하나 건드렸다. 그거는 끝까지 끝장, 끝장으로 선수를 갚는 거예요.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말이에요. 똘똘.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 상관없어. 아무도 같이 하지 않아요. 죽는 거 그대로 놔둬버려. 성공하는 꼴만 잡았더니 고소해가고 떨어뜨려버려. 한국 사람 이 본성은요, 근본 본성은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습니다. 세계에서 화 잘 내지요. 싸움 잘 하지요. 시기 질투 잘 하지요. 상처 많지요. 지구상에 이래 상처 많은 민족이 없어요. 다 밝게 웃고 살아요. 제가 표정 아까 봐서 표정도 보니까 얼마나 장시의 삼장 상처 속에 살아왔는지. 표정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결국. 전부 다 심각해. 물론, 무대란 것이 나오면 막 자기도 모르게 떨리고 긴장되고 부담되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우리는요, 사람 의식을 많이 해요. 남 의식을 체면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밝게. 이왕이면 나온 것 좀 밝게. 아무것도 안 해줘. 좀 웃어줘. 좀 제발. 쪽지껏 찍든지 말든지. 좀 뭐. 이 드럼.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얼마나 사람이 부드럽고 좋은 남자인데. 서기 마오. 봐서 그러가. 응? 우리 애들, 애들도 그래요. DNA가 그래 흘렀어. 아버지 엄마 앞에서 노래 잘 불러. 참, 이 재롱도 잘 들다가 손님 오면 한번 불러봐라. 뭐 불러요. 절대 안 불러요. 그 DNA가 그래요. 우리 민족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상처 많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하나님 몇 배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성도들은 은혜 안 받으면요, 각자의 각자. 은혜 안 받으면 절대 원리스 안 됩니다. 원리스 공동체 절대 안 됩니다. 예원교회니까 이런 말이라도 하지. 예원교회니까 원리스란 말에 거부반응 없이 이런 단어가 나오지. 듣기도 싫어합니다. 무슨 원리스 각자 노는 거지. 뭘 다 피곤하고 바쁜데 뭘 자꾸 모이라 그래. 뭘 자꾸 훈련받아 오라 그래. 다들 피곤하고 바쁜데 이 교회 아주 귀찮네. 보통 교회는 그래요. 절대 없어. 한번 예배드리면 싹 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보잖아. 14층에서 옆에 교회는요 예배 끝나고 차 한 대도 없어요. 그 공동장에 차 한 대, 우리 그냥 딱 주차장을 그대로 어디다 파는지 차가 안 움직여. 내려가보면 그대로 저 이사가 뭐 하는지 몰라. 전부 훈련 받는다고. 여러분요,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정말로 위드 프린시플. 주님이 나와 함께 교회에서 느끼고 누리다가 세상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나가면 장시 3장이요. 나가면 이제부터 전투예요, 전투. 집에 가서 긴장하세요. 마누라, 남편, 자식, 전부 영적 싸움의 대상자들이에요. 긴장 푸는 순간에 싸움이 시작돼요. 마귀가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적, 전부 양보하고 내려주고 다 포기, 그냥 조심 안 하면 큰일 나요. 영적으로. 그래서, 뭐 하자는 얘기냐? 237 나라 복음화.
여기에 우리가 올인하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바로 237 나라 복음화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가 이런 영적 한 흐름을 타고서 올인하고 집중할 때, 이 집중할 때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 따라 흘러가야 돼요. 같이 언약 속 흘러가야 응답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 밤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런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영적 흐름, 이 강단의 흐름, 교회의 흐름을 같이 타고 왔어요. 내하고 맞다 안 맞다 그거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흐름, 이거 따라가는 교회의 흐름, 이 교회 이 전도이면 전도의 흐름,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막 가보 수준도 낮고, 아유, 말하는 게 너무 막 부담스럽고, 너무, 답답해서. 그러지 마세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전도역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아, 아멘? 그 렘넌트 속에 들어가서. 렘넌트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 가문의 후손들 다 렘넌트 공동체 속에서 자라가야 좋사사. 그 기도 이루어야 돼. 그게 기도 들으신다고. 영적 흐름 속에. 이 렘넌트 흐름 속에.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전부 237 나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소용없더라. 그렇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기 때문에 빨리 왜 훈련받으라 하느냐, 왜 성경 읽으라 하느냐, 왜 기도하라 하느냐, 왜 예배드리라 하느냐,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같이 타라고. 아멘. 그 흐름을 안 타고 내 혼자 밤철하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무식한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기도 밤새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 기도 없다. 다른 종교도 기도 다 있어요. 그래도 다 한다고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한다고요. 무당은요, 하루 8시간 이상 해야 이 신발이 떨어지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래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말해요. 무당들은 막 8시간씩, 10시간씩 한대요. 여러분, 10분 해요, 10분? 아니 일본이라 하느냐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요. 이 기도라고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 이런 눈이 안 열리면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생각하셔요. 내하고 안 맞으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섬기러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하고 막 안 맞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이 아 교회 안 맞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수준이 안 맞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하시라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들으시라고. 여러분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 이 하다가요, 결국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갑니다. 실족됩니다. 제자 공동체에 있지는 못해요. 결국 떨어져 나갑니다.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인이 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게 선택된 선민이에요. 지구상에서. 그런데 이 선민이 가장 비참하게 살았어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세계복음을 하려고 선택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세운 선지자, 하나님 직접 눈에 보입니까? 영이신데. 선지자. 세워가지고 대선지자, 소선지자 세워서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노예가고 포로하고 속국되고 지금 기독교인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종이 주의 사자가 말씀을 증거하면 아멘 하고 그 받고
해트를 벗고 세트를 바꾸고 갱신 개혁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참고하고 말아요. 참고. 알았어. 참고하고 말아요. 그건 없어져. 자,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불신자의 노예죠. 불신자 앞에서 쩔쩔쩔쩔 매고 불신자 의지하고 살고 그게 노예 속국이 포로예요. 돈에 포로돼가지고 세상에 권력에 포로돼가지고 자 성경에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미 다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속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 성취를 이어가신다.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기 3장에서 처사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시작된 인간의 근본 문제. 이 해결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씀했어요. 성경 왜 기록했냐?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 설명하려고. 여자의 우선, 인간 해답 대신 인간 문제 해결하고 여자의 우선. 그런데 이 언약이 성취까지 얼마 걸렸냐? 얼마 걸렸느냐? 창세기 아담부터 아브라함 거쳐 다윗을 거쳐 예수님까지 얼마 걸렸어요? 아담과 아브라함이 2000년이에요. 나이가 나오잖아요.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고 몇 살에 죽고 나온 아담부터 아브라함이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에요. 4000년 걸렸어요. 하나님 시간표예요. 당장이라도 말씀으로 그냥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시간에 내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불신앙하지 마세요. 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한 대표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처럼 그 자손의 수가 셀 수 없도록 내가 주나 안 주나 그렇게 기다려봐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엄청나게 내가 하늘의 별처럼 너 후손 주겠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3년 수전 다 겪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뭐가 생겼냐? 조급증이 생겼어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요. 이 조급증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영적인 삶의 조급증. 그러니까 영계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조급증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초급정,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 맛보는 성경적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인본주의의 예틀입니다. 1절로 2절을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자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자식이 없은 거 없는 거 돼서 지금 시대는 오히려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안 낳으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저주로 여기는 문화가 팽배했어요. 아이를 낳아야 그 결혼이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했어. 이런 문화 속에서 사례는 당시에 사회적 풍습대로 자식을
얻을 궁리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을 얻을까? 그것이 사례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자녀 얻는 것. 그 당시는 종이 낳은 자식은 주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늘, 그건 아예 상식적으로 되어 있던 사건이 문화였기 때문에 자기 종을 통해서 남편이 자기 종을 통해서 낳으면 그건 자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요청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오케이 한 거예요.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뭐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다 뭐요? 이게 지금 하는 짓이 이 과정이 다 인본주의, 철저히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란 말은 신본주의, 인본주의 반대잖아요.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이거든요. 이렇게 부름 받아 놓고도 완전히 인본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단정해버립니다. 아니, 나에게 아예 안 주니까. 그리고 하나님 언약을 직접 들은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누라 말이라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덩신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마누라가 아무리 신앙이 좋든 먼저 믿었든 상관없이 여러분이요 중요한 직분 맡은 분들은요 내가 말 딱 들어 말해 아 마누라 말 듣고 저러구나 나는 다 알고 있어 모른 척해서 그렇지 다 압니다. 얘를 뭘 알아요 교도란 꼴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좋은 거는 또 좋게 받아들이면 좋아요. 물론 뭐 부부 사이에 서로가 필요한 거 받고 서로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수정하고 그건 다 부부 사이지. 그런데 절대 양보하지 못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피튀기로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게 아니 교회가 되는 어느 집 건사하고 막 싸워가지고 저 갈등하더니 이 집에 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하면 같이 하면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확 잡혔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무리 부장 아니라도요, 아무리 친한 친구 간에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이거는 교회 유기 되겠냐 안 되겠냐? 교회의 부흥에 유익이 되었냐 이걸 생각해야지. 아 친한 친구가 말하는데 둘이 아주 친한데 그래 말이야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둘 다 이제 조용히 이제 망하는 거야. 눈 안 보이지. 당장 저는 평생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면서 그래서 살아.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그 이모를 우리 어머니 동생을 소개해가지고 우리 이모부요 그 이모, 우리 어머니가 중매해가지고, 그 이모부가 사장이라 돈 잘 벌어가지고, 교회 세우고, 자기 교회에서 장로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집사요. 우리 어머니가 중매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사요. 둘이가요,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최고 친해요. 친척, 땅 친척 없어요. 친사촌이고, 딱 이모 친척, 그 양쪽 다. 그렇게 친한데, 영적 문제, 교회 문제 났으면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옆에 탁, 그 형, 이모부하고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요, 절대 양보 안 해. 그 이모부가 인도 못 받으니까, 딱 기도, 우리 어머니 매일 기도하니까. 딱, 제가 그 어리석도 봤어요. 철저하게 목사님 중심, 교회 중심, 그 장로님이, 그 이모부가 그 목사님께 딱 괴롭히는데요, 딱 중심 잡고 딱 써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또 헷갈려가지고, 원망하네요. 덕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어디 그 말을 그렇게 막 이렇게 야 너 놀랬어요 놀랬어 어려서 그거 보고 자랐어. 야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회에 대해서는 막 주의 종에 대해서는 이만큼 또 손 못 대야 돼. 그렇게 자랐어. 그렇게 자랐다니까요. 야 그 결과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다 말 다 못 해요. 그 결과는 사람이요 배웠다 안 배웠다 가졌다 안 가졌다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탁 서야 돼. 부부지간에도 아무리 친해도 이게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에서 죄 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르고 떨림으로 아멘. 아멘. 그래 살아보세요. 그래야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지금은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돼 열국 아비 되는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이고 아직 사라가 아니요 사례예요 사례. 잘 보세요. 아직까지 이렇게 옛 틀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언약에 대한 불신앙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언약의 이 직접적인 당사자잖아요. 오히려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 깊은 언약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자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도 하나님 주실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이 사례의 인본주의 동참을 그대로 합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비극이 시작됩니다.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대로 애굽에 갔을 때 데려온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하갈이 잉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임신을 한 하갈이 자신의 주인으로 섬겨야 할 사례를 오히려 멸시합니다. 아이 가졌다. 아이가 임신하게 딱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하갈이 말이요. 졸지에 여유주인 행세를 하는 거요. 여유주인 지가 애, 남, 주인의 아이를 자기 가졌다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당연히 사례는 이 사실을 아람에게, 아브라함에 알립니다. 내가 이 첩 때문에 못 살겠다. 나를 과시한다. 나를 박해한다. 아브라함이 그러죠.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사례를 네가 뭐 죽이든 살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사례가 말이요 하갈을 그냥 막 학대합니다. 학대하니까 하갈이 이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갑니다. 여기서 거치는 것이 아니에요. 후에 이 보세요. 이 불신앙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났는데 형이잖아요. 응? 이스마엘 아들이 이스마엘. 이 아들 이 하갈이 난 아들하고 이 뒤에 난 이삭과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싸우는데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중동의 비극 참 그 불신앙의 결과가 그렇게 엄청납니다. 이렇게 인본주의는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진행됩니다. 그래 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인본주의의 시간이 갈수록 어떤 문제 생기느냐 자꾸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문제가 형통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갈등이 옵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지냈던 사이가 그런 부부 사이에 그런 친구 사이에 그것이 갈등이 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 마음 한 곳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음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자신에게서 난 후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뭐요? 조카 롯이네 후사인가?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다가 조카 롯을 떠나고 난 후에 자신의 충복이었던 엘리에셀이 아내 후사 같다, 후사인 같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보자는 사라의 제안이 나오니까 또 휩쓸려 버립니다. 계속 휩쓸려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는 것, 영적인 신앙생활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얼마나 무익한지를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저 이렇게 두 마음 품는 것, 자꾸 사단에 뿌려놓은 가라지에 그냥 생각이 휩쓸려가는 이 인본주의, 나 중심. 성령보다 앞서가라는 조급함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기다릴 때는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뭐든지 급해요. 아주 급하게 뭐든 행동이나 뭐든 게 이렇게 급해가지고 때로는 막 커피 이 통을 쏟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막 급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결정적인 순간 언제나 인도받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려, 또 기다려, 또 기다려.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조급함 가지면 안 돼요. 기다릴 때 하나님 앞에, 아, 이걸 하는 뜻이 기다리라구나. 기다렸어. 하나님 앞에 시간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0편, 37편,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눈앞의 환경이 어렵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을 붙잡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요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 내가 조급해서 마침표를 잘못 그렇게 저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막 끝났다 끝나서 아니요 하나님 시작도 안 했어요.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끝 안 했는데 내가 끝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거예요. 아, 나는 늙어서 끝났다. 아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언약적 해석을 하세요.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에요. 예언계전 성도들 인본주의 예틀에서 과감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우리의 예틀에서 그래요. 매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적용하면서 언약적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걸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그래서 이런 응답받는 예언계전 성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본주의의 새틀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요, 이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던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다시 이 사례에게 돌아가라고 가서 사례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 후에 하갈이 난 아이를 통해서 또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 약속을 합니다. 너 자식도 번성할 것이야.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이스마엘 이름 자체가 뭔 뜻이냐?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중동에 이스마엘 이름 많아요. 하갈이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런 뜻이. 자, 하갈은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13절이에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은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는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면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고 계신다. 본문에 보면 하갈이 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삶을 일일이 다 전부 다 보고 계셨어요. 사실 하갈과 이 이스마엘 언약적으로 볼 때는 뭐요? 언약 밖의 사람이에요. 언약 밖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밖의 사람들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저 불신자들도요 그거 못 받았지만은 하나님 일반 은혜를 베풀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물 주시고 공기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일반 은총이죠. 우리는 어떤 은총이냐? 특별 은총이에요. 이 심야 늦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겠다, 찬양하겠다. 우리는 달라요. 아멘. 네. 우리는 다르다고요. 네. 우리는 특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네. 어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심야 남들 잠자고 놀고 있는데 예배할 수 있습니까? 특별 은혜 받았다고. 아멘. 네. 여러분이 스스로를 비하시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나를 보살피시고 그런 거를 인도하시고 저는 그걸 느끼세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 하나님 내 머리카락을 보호해 주십시오. 머리카락, 나이들은 머리카락 다 빠지거든요. 머리카락을 보호해 주십시오. 머리도 다 세시는데. 그래서 내 머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살핌과 이 관심은요. 지금 보세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저렇게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느끼시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구나. 어쩌면 이 0.01초 사이에 이렇게 사고 나지 않게 날 지켜주셨을까. 여러분 운전하신 분들은 느끼지 못해요. 그 순간이면 사고 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 순간도 지켜주세요. 이야. 나 그걸 많이 느꼈거든. 이야, 하나님 이렇게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주님을 느껴봐요. 온몸으로 언제나 곁에 계시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강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오직 여호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입니다. 만. 거의 집중이요. 오직.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 아들을 멀리 떠나 보낸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종을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종, 이 종이 들고 온 유서를 그게 본 이 아들이 너무 놀랐어. 충격을 받았어. 모든 유산을 이 종에게 다 준다. 너는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이 유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 이 편지를 보여줬어요. 이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딱 랍비가 보더니, 이야. 자네 아버지는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네. 만약에 유산을 너에게 다 줄 것이라고 유서를 썼다고 하면 이 종이 오다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기 유산을 반대로 잘랐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준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나 너희 아버지가 지혜로우냐. 너에게 유일한 선택 하나하나 하겠는데 그것이 바로 온 재산을 다 유산받은 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당장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불신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뭐요? 신본주의의 새털이에요.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 한 분만 딱 가지고 있으면 다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 다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신본주의 세틀, 빌립보 1장 6절로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선한 일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의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주님이 임재하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최고의 계획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발 갈등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매일 정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약한 자, 흔들리는 자, 갈등하는 자, 그야말로 의심하는 자, 이런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그래서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받아야 흔들리지 않지.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꽉 붙잡고 환경 다 초월해서 믿음에 무한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내일부터 교회적으로 이제 3주간에 걸쳐서 Y 페스티벌을 그렇게 진행합니다. 내일은 청소년과 다민족
그렇게 초청을 그렇게 해서 문화 공연을 하게 되는데 4,500명이 이제 초청됐다는데 이게 아마 렘너들을 들어오면 4,000명 이상 들어올 거예요. 어른들은 3,000명 조금 넘게 들어올 수 있는데 렘너들 그래서 이제 문화 공연을 하게 돼. 23일부터는 그 다음 주부터는 학부모를 향한 양육 코칭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강사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30일에는 어린을 위한 재미있는 뮤지컬 공연, 어린을 위한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됩니다. 각 행사 후에 각 부서별 2부 순수가 있어요. 2부 순수도 뭐야? 참 영접 메시지. 어떤 교회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세상적인 무슨 그런 무슨 문화 행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부서별로 해서 이제 후속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 기관별로 시스템 다 깔아 지금 다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앞으로 3주 안에 걸쳐서 예원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응답의 시간별 기다리고 렘넌트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부흥을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번 이후에 이 와이 페스티벌을 위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막 교회 보내고 친구들 보내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렘넌트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어느 스케일로 나가야 돼요? 내 스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일. 이거를 맞추어서 계속 날로 부흥돼 나가는 이런 영적인 믿음의 성장을 일으키는 이번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 헌신하는 분들, 모든 기관들이 다 도와주어서 모든 부서들이 다 원리시에서 도와주어서 정말 이번에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크게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